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중국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TA와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사실 국내에서도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4년 반 만에 한중일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8년 만에 FTA 1단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먼저 내용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중국과 FTA 협정을 체결했고요. 2018년부터는 서비스 투자 부분과 관련된 2단계 협상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바로 사드 사태가 터졌고요. 미국의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공급망 개편 작업이 들어가면서 회담이 무기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차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롯데를 비롯한 유통 기업들, 자동차,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잃으면서 중국 시장의 우리나라 수출 점유율이 수출이 26% 정도 차지했었는데 작년도에는 19%로 한 6% 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중 간의 2단계 협상이 체결된다면 뭐 중국 시장과 관련된 한알령, 금알령과 같은 부분들도 많이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한알령이 만약 해제가 된다면 문화나 관광 쪽에서의 수익 기대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중국이 나름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민 거잖아요. 좀 미국을 의식했다라는 분석이 맞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의 그 무역 전쟁이 이제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을 중국 편에 끌어들어서 네. 중국 측의 그 공급망 확대 쪽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2단계 그 협정이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소 300만 명에서 많게는 600만 명 정도가 몰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GDP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한 0.4%포인트 정도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그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그 일본 쪽에 최근 들어서 많은 그 매수를 했는데 한국 쪽으로 몰려온다면 우리나라 그 상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내구재 서비스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또 여기에 중국 자체적인 경제 상황도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해외에 대한 수요 또 니즈들이 적극적으로 표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수혜로 또 우리나라를 꼬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관광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 FTA 후속 협상이 시작이 되면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이 시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와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화권 국가들이 맺고 있는 최고급 그 관계 수준은 아닙니다. 분쟁 해결 조항을 넣는 한 단계 아래 수준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라든지 그 중국 내 한 감정,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불매운동도 자주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그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높은 단계, 최고급 단계까지 가야지 미국에 대한 그 중국인들의 공격도 어느 정도 막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그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품목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폭넓게 개방 한도를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네거티브 형식으로 그 금지됐던 품목을 제외놓고서는 전부 개방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실버 산업의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에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좀 점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로 거진 10년 동안 좀 문이 닫혀 있었던 중국의
문이 어느 정도 다시 열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는 7월 중국 북경에서 한국의 가수가 공연을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한한령과 대한 기대감이 더 적극적으로 체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다면 또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이 서비스들이나 업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높이 사면 좋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소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5천조 원이 좀 넘는 5천조 달러가 5천조 원이죠. 그런데 중국 내수시장은 155개 그 구역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부분이 중국이 현재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신선식품시장 그리고 콜드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미 신선시장뿐만 아니라 즉석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 꽃을 피웠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K-뷰티, 그러니까 미용이라든지 가발이라든지 두피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도 중국에서는 시장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50대, 60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시장의 그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는 상품으로는 한국의 그 복장이라든지 그 화장품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다양한 그 제품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여성 실버 상품 시장들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커다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존 유통 쪽뿐만 아니라 뷰티 산업이나 금융 또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아올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 155개 분야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문을 연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일지 혹은 다른 국가에게도 동일한 입장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 건데요.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중화권 국가에만 한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아야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고요. 우리의 제조업들이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잃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은 강하지만 애프터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워낙 이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규제가 풀어진다면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가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관련돼서 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협상을 통해서 좀 풀어준다면 중국 시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여러 그 장점도 갖고 있고요. 실버 산업과 관련해서 이미 10년 전서부터 우리나라는 화려하게 꽃을 피웠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지금 실버 시장이 막 시작이 됐다는 측면에서 이런 경험담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틀림없이 성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중국 주변 국가들에게 확실히 더 우호적인 모습을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문이 열리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또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은 또 워낙 땅도 넓잖아요. 중국을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게 우리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을까요? 네, 지금 중국에선 가장 뜨거운 지역이 3, 4선 도시를 비롯해서 농촌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3, 4선 도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유통망들을 새로 근대화시키고 있고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들, 특히 실버 산업과 관련된 인구들이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 사업적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실버 그 연령층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혐한 감정에 휘둘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많은 시장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안에서도 중부와 서부 지역 블루오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게는 조금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 좋게 좋게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 중국 안에서는 오히려 자국 내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엄청난 보조금 채택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헷갈리는 그런 입장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일단 최근 있었던 이 미중 간의 관세 부과 인상 조치 어떻게 보셨나요? 네, 8월 1일부터는 중국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가 25%에서 100%로 인상이 됩니다. 중국인들이 좀 생뚱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도에 미국에 수출됐던 전기 자동차가 6,70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타격이 안 되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 연간 10억 달러 정도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중국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2025년서부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리튬 전지와 같은 중국이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의 관세가 좀 50%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출을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을 이용해서 미국에 다시 또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그 실력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앞으로 6G 통신과 관련된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는데요. 미국이 올해 말서부터는 화웨이라든지 중신통신과 관련된 승인을 보류하거나 중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6G 산업까지 우리나라의 그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가 미국의 수출이 규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좀 늘어나는 이런 특수 효과들도 앞으로도 계속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골든 타임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러한 미국의 스탠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리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이 됐을 때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국제 정치 학자들 같은 경우는 11월 미국 대선이 국제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만의 운명도 이때 갈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이 대만 카드를 이용해서 중국에 많은 무역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 이를 순수히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이고요. 또 자신의 참여 문제와도 걸려져 있기 때문에 강대 강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또 대만 카드를 이용해서 대만에게 좀 더 많은 무기라든지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에 유치하려는 이런 그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만과 관련된 민주주의 동맹, 가치 동맹보다는 오히려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그 대중국 견제 카드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질서에도 미국이 대만처럼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의 실력도 쌓고요. 또 미국에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도 미국과의 관계, 동북아의 질서에도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대만이 하나의 또 키워드도 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대선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여론조사 분위기에 따르면 대선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그 전체 지지율 면에서는 그 바이든이 한 1%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6개 그 스윙 스테이트 흔들리는 주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미시간이라든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라고 합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최근에 바뀌기 시작했고요. 또한 미시간이라든지 그리고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나 자동차 노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노조 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대선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율 격차는 좀 좁혀지면서 아마 치열한 승부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현재 국제 질서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요.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동북아 질서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를 해준다면 국제 질서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한번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동북아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부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중국과 미국의 이런 관세뿐만 아니라 이 두 국가가 지속적으로 강대강 기조로 나가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이 기조가 장기화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부분에서 미국을 상당 부분 따라온 상황입니다. AI 기술도 거의 반년차 수준까지 따라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해양이라든지 통신 부분에서는 미국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세계의 그 패권을 놓고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 가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우방의 하나의 그 동맹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나 동맹이 설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슬기롭게 양쪽의 물건을 판다든지 양쪽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나 무역적으로 정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많은 규제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11월 대선 이후에 국제 질서나 국제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호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화된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파르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의 현재 입장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견제해야 되는 업종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건 수요 산업이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최외국 대우를 박탈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6G 통신과 관련된 그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국제 그 패권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6G 산업과 관련돼서 중국이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는데요. 매년 1조 6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 중에 상당 부분들이 6G와 관련된 그 전방 산업에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실력도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을 해주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좀 시급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6G 통신과 관련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통신 자체가 어쨌든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도 꼭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 해당 관련된 경쟁력들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흐름을 파악을 해보시죠. 오늘 소장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